이것이 디펙스다. 면실편. 무지개. 자동전 두명 디펙트. 첨탑의 아이돌 vs 첨탑의 도라이. 긴장되는 순간. 허접색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에너지이저 의심. 세다고요? 디펙트니까. 개센 디펙트의 개센 가지가 있는데.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버퍼 나왔으면 끝났다.
어설프게. 와, 가지 진짜 미쳤는가 보다. 겐돌픽 괜찮을까? 이제 시에 나온다. 아, 고민되네. 고통 들고 갈까 그냥? 야근하고 와서 과로 포인트 올인하면 과로가 싹 사라짐. 오, 꿀팁 감사합니다. 아니야. 가지 개웃기네. 병요정 오한뜰 오한과 변향 디펙트죠. 아이 미쳤나? 느로스 세기. 좋은 거 날아가지고. 와우, 세상에. 버그인가 봐. 뭐지, 왜, 뭐지. 주작인가, 이거? 헐. 주작 맞는 것 같아. 메아리는 왜 나올 때마다 두 개씩 나오지? 아, 소스.
고통계 아픔. 걔도 일이 된다. 아, 서순. 반복 헬로월드 일제세요. 엘리트 다 죽이고 다녀야지. 스택. 섬탑의 살인기계 디펙트. 살육 머신. 니오의 야심작. 피해 굶주린 로봇. 알고리즘 잘 키워놓으면 밥값 사겠죠? 아마도. 아, 예, 고통 버렸다. 똥분열 써야지. 드디어. 아, 속 시원해. 고통 화접색. 우효. 진통 디펙트. 첨탑의 아픈 손가락 디펙트는 어떻게 점탑 최강자가 되었는가? 알고리즘 써야 되는데. 이 디펙트 과연 어디까지 강해질까? 두려운 힘이다. 진짜 디넘블. 아, 이게 디펙트지.
엘리얼루. 레후. 우와. 메아리 하나 쓸까? 코스트도 꽤 있으니까. 아닌가, 전기억하기 나은가? 전기억하기 낫겠다. 성낙거. 물론 말라 죽은 가지를 믿고 있지만 두렵다. 가지님은 모든 것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니기도 하지. 아,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어제 편향 알고리즘 키워야 되는데. 죽지 말아줄래? 알고리즘을 써야 하거든. 뇌우. 뇌우 하나 보험으로 들고 다닐까? 과도자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짬뽕 으뚜기. 낡은 동전. 뭐지? 오힐용 유물인가? 폭탄 기색. 터지든가 말든가. 아, 논케어. 알고리즘에다가 메아리는 쓰고 가고 싶은데 다음 드로우에 안 나오면 이런. 과즙 최대 체력 10인데 들고 가야지. 배주스.
농분열 이렇게 일하는 덱이 있다니. 그러나 재구성만은 일하지 않았다군요. 다들 자신의 자리가 있는 법이지. 쓰레기통 같은 거. 아, 걷어내기가 좋을걸. 고스트 뽕에 취해가지고. 다음 턴에 역학 뽑는 게 낫겠지. 스네코 기름이 10장을 뽑기 때문에 100%. 아, 재구성 꺼져. 666 골드. 악마의 디펙트. 첨탑의 푸른 악마. 디펙트. 아이, 편향 쓸까 그냥? 쓰는 게 나을 듯. 왜 우울해 가냐? 뇌우 들어간다 딱대라. 뇌신 표창. 아, 신속 빠짐. 메아리로 알고리즘 착실히 키우면서 갑시다. 캘리퍼스 나오면은 개사기겠다 진짜. 지금도 사기긴 한데 캘리퍼스는 비교가 안되지. 찐사기지. 엘리트님, 마음 편히 먹고
젤리 하나만 주십시오. 실례가 안 된다면 캘리퍼스 하나만 사주십시오. 걷어내기 한 번 더 할걸. 아씨. 역시. 디펙트를 상처 입히다니. 알고리즘 뽑아야 되는데.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캐틀벨. 틀. 표창 캐틀벨. 뭐지, 왜 이렇게 세지? 뭐지? 이봉쿤. 근데 과도자는 못 잡네. 똥분열. 적어도 이 덱에서는 똥분열이 좋다. 운동을 하면 힘이 세지는 로봇이라니. 금팩트. 와. 가지 제정신인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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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 하자. 와, 이게 유물이다. 말이 안 된다. 와. 와, 씨. 개 실력 게임이네, 이거.
핵분열 두 번 쓰는 여유도 있다. 괜찮아. 맞아도 돼. 여유지. 아주 좋아. 최고야. 아야. 까카색 게임 좀 하네? 응? 어? 너 좀 한다? 응? 어 임마 어? 좀 하네? 좀 하네? 좀 하네 좀 하네? 끝. 스스승. 오. 진짜 온모노다 온모노. 딱 골드. 딱 골드 미쳤다. 개 편하다. 개 편안하다 진짜. 딱 골드 시드. 저거 승패 마감할게요. 아니다 마감하지 말자. 알아서 걸어. 아, 네빌집. 아, 네빌집. 첨탑은 만만치 않구만. 이렇게 맞을 건 아니었죠. 역시 창방. 디스크. 안녕하세요. 심장 사냥을 시작하지. 아, 나 저 까먹고 있었네. 알약이 있었지. 근데 서지 편향이네. 편향 서지가 맞지. 서순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인공불이 남잖아. 아니 첨탑 이렇게 퍼주면 뭐가 남지? 이 집 해자네.
내기구체 앞에 옮겨놨어야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네. 아, 심장이랑 더 놀고 싶다. 요정은 이제 자유해요. 깨시가 따가워 사망. 야 진짜 가지 진짜 이번 판에 미쳤다 진짜. 편향 있으면 서지 주고 서지 있으면 편향 주고. 재활용 있으면 유성 타격 주고. 아니 그냥 떠다 먹여주었다 진짜. 멱살 잡혔다 진짜. 메아리 증폭 순서대로 나오는 거. 아니 백색 소음을 쓰니까 메아리가 나오고 거기서 가지가 증폭을 보너스로 줘. 아니 미친 거 아닌가? 와 개사기 시대 진짜. 이게 게임이다.